예, 이번 시간에는 AND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예제를 제가 조금 개조해서 AND 연산자용 예제로 바꿔볼 거예요. 자, 우선 여기 있는 1.py 파일을 카피해서 duplicate 하고요. 2.py로 바꿉니다. 자, 그리고 2.py 파일을 우리 바꿔봅시다. 지금 이것은 2.py 요 파일의 현재 내용은 두 명의 사용자의 아이디만으로 로그인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진짜로 실제로 할 때 이렇게 아이디만으로 로그인하진 않죠. 패스워드도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지금 이 예제는 egoing 또는 k8805를 로그인한다라는 조건의 코드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거는 두 사람에 대한 코드였잖아요. 그 중에서 저는 한 사람의 한 사람만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걸 다시 바꿀 거예요. 왜냐면 두 명으로 가면 코드가 복잡해지니까. 자, 요거 지워버리겠습니다. K8805에 대한 내용은 지워버리겠다고요. 자, 이렇게 하면 한 사람을 위한 프로그램이 됐죠. 그리고 리얼 언더바 egoing이라는 저 변수도 보기 싫어요. 그래서 id로 바꿔버릴게요. 그런데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진하게 표시된다는 건 저건 뭔가 문법적으로 다른 곳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쓰면 안 되고 리얼 id 아, 변수 이름 정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예. 자, 그리고 얘가 리얼 id니까 얘도 이제 리얼 id가 돼야겠죠. 예. 그리고 사용자가 입력한 id는 input id. 자, 입력한 id란 뜻에서 input 다 써주죠. input id. 그리고 얘도 input id로 바꿔야겠죠. 제가 뭐 했는지 아시겠죠? 자, 계속 그 더 좋은 변수명으로 바꿔나가는 과정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런 건 아니지만, 예, 암튼 여러분들이 이름에 신경을 잘 써야 돼요. 왜냐면 소프트웨어가 규모가 커질 것이기 때문에 커진 규모에서 잘못된 이름은 큰 혼란을 초래합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자, 이제 여기서 비밀번호에 대한 코드도 이제 추가를 할 거예요. 자, 아이디를 입력해 주세요 해서 아이디를 입력하면 input underbar id라는 변수에 담길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비밀번호 입력된 결과는 input pwd 패스워드에 담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 사용자의 egoing이라는 사용자의 패스워드는 12개라고 이렇게 해봅시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체크하고 있는 조건은 id만 체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id 말고 비밀번호도 체크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논리연산자를 모른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우선 id를 먼저 체크해서 만약에 id가 틀렸다면 그냥 프로그램을 후하유를 출력하면서 끝내면 됩니다. 자, 그런데 id가 맞았다면 그러면 이 안으로 코드가 들어오겠죠?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체크하는 거예요. 만약에 실제 패스워드와 입력한 패스워드가 같다면 그때의 헬로우를 하면 되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 뭐가 걸리겠어요? 자, 이 조건을 만족하면 어떤 뜻인가요? id도 만족했고 비밀번호도 만족했으니까 로그인에 성공한 거니까 헬로우를 출력하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은 id는 만족했지만 비밀번호는 만족하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long
패스워드. 자, 롱은 잘못된 패스워드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자, 위에서는 또 한글을 쓰고 잘못된 1번호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자, 만약에 사용자가 1로 들어왔다. 그거는 무슨 뜻이겠어요? ID가 틀렸다는 거죠. ID가 틀렸으면 뒤에 거는 볼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후아유에서 잘못된 ID입니다. 또는 그런 사용자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요거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 자, 여기서 엔터를 치고 에러가 났네요. else에서 에러가 났어요. 왜 에러가 났을까요? 여기 따옴표가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실행. ID를 입력해 주세요. 요거는 뭐가 실행된 결과인가요? 자, 여기 있는 얘가 실행된 상태인 거죠? 여기다가 제가 ID를 입력합니다. egoing. 그럼 이제 다시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오죠? 그러면 요거는 어떤 상태인가요? 제가 입력한 egoing이라는 이 값이 input ID로 들어갔겠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입력할 값은 input password에 들어갈 겁니다. 자, 여기에다 제가 11이라고 입력하면 hello가 떴어요. 자, 그 다음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자, 우선 제가 입력한 ID에 여기 있는 egoing이 잘 들어갔을 거고 왼쪽에 있는 id egoing과 오른쪽에 있는 egoing이 같으니까 그 안으로 들어갔겠죠? 그 다음에 제가 입력한 값은 11이었어요. 그리고 리얼 패스워드도 11이니까 두 개는 같잖아요. 그러면 hello가 출력되면서 프로그램이 끝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만약에 ID를 아무거나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비밀번호를 일단 입력해야겠죠? 자,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잘못된 ID라고 나오죠. 왜냐면 여기서 틀렸으니까. 예. 그리고 제가 여기서 ID는 맞췄는데 비밀번호를 아무거나 입력하면 보시는 것처럼 얘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꼼꼼히 잘 따져보세요, 여러분이. 자, 어때요? 조건문 안에 또 다른 조건문이 중첩해서 등장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예. 이렇게 조건문이 중첩돼서 결국에는 복잡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이번 수업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입니다. 자.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중첩된 조건문을 우리가 확 줄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뭘 통해서? 논리 연산자를 통해서. 자, 여기 있는 조건을 한번 보시죠. 자, if 문 안쪽에 자, 여기 조건 하나, ID를 체크하는 조건 안쪽에 비밀번호를 체크하는 조건이 들어왔어요. 이 얘기는 뭔가요? ID도 참이어야 되고 그리고 비밀번호도 참이어야 된다는 뜻이죠. 자, 여기서 제가 어떤 말을 썼나요? 그리고 영어로는 AND를 썼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두 개의 조건을 AND로 묶을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닐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걸 이제 우리가 힘들게 만든 코드지만 한번 다시 결합을 시켜봅시다. 자, 그런데 이 코드 자체는 보관할 가치가 있으니까 우리 요거를 복사를 해서 duplicate 그리고 3.py 해서 요거를 바꿔봅시다. 자, 여기에 있는 3.py를 제가 오른쪽 화면으로 열게요. 여러분들 비교하실 수 있게.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3.py 왼쪽에 있는 거는 그전 코드. 이거는 새로운 코드. 자, 여기에 있는 이 조건문의 이 조건을 여기에다가 통합하는데 이 사이에다가
and를 두는 거죠. 그리고 얘는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 들여쓰기가 이상하게 됐네요. 파이썬은 들여쓰기가 예민하기 때문에 잘 맞춰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됐죠. 물론 동작하는 것은 조금 잘못됐어. 달라요. 자, 이거는 로그인에 실패했습니다 라는 코드. 왼쪽에 있는 것은 아이디가 잘못됐는지, 비밀번호가 잘못됐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코드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코드와 동일한 코드는 아니에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코드는 왼쪽에 있는 코드대로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냥 대체관계가 아니고,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코드에서 주인공은 보시는 것처럼 이 AND 연산자 덕분에 이렇게 조건문을 두 개를 이렇게 사용했던 것을 하나로 퉁칠 수 있었다 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3.py id egoing 비밀번호 11 엔터 헬로가 떴죠. id를 제가 잘못 입력했어요. 그러면 비밀번호를 맞게 했다고 해도 로그인에 실패. ID는 맞았는데 비밀번호가 틀려도 로그인에 실패입니다. 자, 어떻게 실행되나요? 보시는 것처럼 ID와 패스워드 값이 세팅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선은 ID와 ID를 체크하죠. 만약에 얘가 true가 아니라 false라면 이 연산자는 뒤에 거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뒤에 있는 얘를 확인해 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라도 false라면 이거는 볼 것도 없이 전체가 false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앞에 있는 게 true라면 얘가 true라면 얘가 true라고 하더라도 AND 논리 연산자는 뒤에 걸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둘 다 참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얘가 참이라고 한다면 얘도 참. 얘도 참이니까 이 AND 연산자가 이 두 가지를 묶어서 하나의 참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요 부분이 참이 되겠죠. 그러면 헬로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false가 되면 로그인에 실패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복습 차원에서 루비 코드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2.py가 아니고 1.rb 파일을 duplicate 2.rb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아이고, 복잡하죠? 자, 싹 정리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루비 파일도 우리가 왼쪽에 있는 파이썬 파일이랑 똑같이 동작하도록 바꿔봅시다. 자, 우선 제가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변수명을 input id로 바꿨고요. 얘를 바꿨으면 다른 애들도 반드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k8805라는 사용자는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삭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삭제가 되어야겠죠. 그리고 우리는 id뿐만 아니라 비밀번호도 체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입력된 비밀번호는 pwd에 남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이 변수의 이름도 이제 사용자가 한 명이니까 realid로 바꾸고 그리고 비밀번호도 우리가 있어야 되니까 비밀번호는 11로 바꿨고 그리고 아이디를 체크하고 로그인에 성공했다, 그 아이디가 맞다면 그럼 우리는 다시 어떻게 해야겠어요? 만약에 자, 이것도
또 바꿔야죠. 리얼 패스워드가 입력한 패스워드와 같다면 헬로우가 출력돼야겠죠. 그리고 if 문이 끝나면 end가 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로그인에 실패했다면 잘못된 아이디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도록 이렇게 한 거죠. 뭐 잘못된 거 없나요? 한번 실행해 보죠. 아이디를 입력해 주세요. egoing 비밀번호 11 엔터. 헬로 나왔네요. 아이디 아무거나 입력하고 비밀번호 아무거나 입력하면 잘못된 아이디입니다 라고 나오네요. 아, 그리고 얘도 똑같이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네요. l else if else if 그리고 여기에는 아니죠. else else라면 put 잘못된 비밀번호입니다. 그리고 조건문 끝나면 end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id는 맞았어요. 비밀번호는 틀렸어요. 비밀번호는 일단 맞춰봐야죠. hello id는 맞았어요. 비밀번호는 틀렸어요. 잘못된 비밀번호라고 나오죠. id는 틀렸어요. 비밀번호는 맞았어요. 잘못된 id라고 나오네요. 자, 잘 작동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3.py 자, 이 조건을 두 개를 통합한 요거를 우리가 또 해봐야죠. 2.ib 파일을 duplicate 하세요. 그리고 3.rb로 복제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파이썬 코드처럼 바꿔봅시다. 자, 우선 여기 있는 이 부분 얘를 end 연산자로 이렇게 묶고 그리고 밑에 있는 조건문은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통합했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로그인에 실패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한번 실행해 볼까요? 3.egoing 11 hello egoing 비밀번호 잘못된 거 로그인 실패 그리고 아이디 잘못 입력하고 비밀번호는 맞게 했을 때 로그인 실패가 나오죠.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꽤 긴 코드들을 작성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좀 할까 했는데 시간이 벌써 18분이나 지났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지루해하실 것 같으니까 영상을 여기까지 끊고 지금 제가 하려고 했던 말은 오타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건 나중에 다른 기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좋겠네요. 자, 일단 논리연산자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논리연산자, 이거 쉬운 내용은 아니니까 혹시 잘 이해가 안 갔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